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슝. 아주 먼 옛날 한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에게는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허흠,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키가 이렇게 커지다니. 큰일이군, 큰일. 응? 여러분, 제 모습이 너무 우습지요? 꼭 당나귀 같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제 큰 고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요? 오호, 그래. 이 왕관을 쓰면 이 길을 가려주겠다. 그래. 아이고, 거참 깜짝 같구만. 오호, 그래. 좋아. 이 왕관을 계속 쓰고 다녀야지. 참. 오호, 또 키가 벌써 이렇게 크게 자라다니. 이제 이 왕관도 맞지도 않는구나. 호,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왕관을 만든 할아버지 영감을 당장 모시고 오너라. 알겠느냐? 임금마마, 셋네 대령했습니다. 할아범, 할아범이 나를 또 도와줘야겠어. 사실은 내 귀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어. 그러니 내 귀에 맞는 왕관을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 명심하시오. 이 사실은 비밀이오. 그 누구에게도 누설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알겠소, 영감? 임금마마, 명심하겠나이다. 자, 영감, 내 귀를 보시오. 자, 이렇게 귀가 많이 컸으니 귀를 잘 가릴 수 있는 왕관을 만들어 주시오. 임금님의 귀를 본 영감 할아버지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보가고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저기. 아이고. 네, 임금마마, 제가 왕관을 만들어 바치겠나이다. 임금마마, 왕관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임금마마, 여기 있사옵나이다. 허허, 그래, 어디 한번 써볼까? 엄청! 오호, 딱 맞는구려. 할아범, 수고했어. 하지만 분명히 명심하시오. 그 누구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돼요. 임금님이 저렇게 크신 왕관을 쓰시다니. 임금님의 품격이 한 차원 승격되셨네. 아이고, 임금님의 왕관이 정말 크고 멋있네요. 그래, 백성들이 아무도 모르는구나. 정말 깜짝 같군. 백성들은 임금님의 왕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감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슬슬 웃기만 했어요. 아이고, 임금님의 기계.
임금님에게. 아이고, 배. 아이고, 임금님의 기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아이, 영감! 영감은 시도 때도 없이 맨날 그렇게 슬슬 쪼개기만 하셔! 아이, 뭐 그리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좀 나눕시다, 어? 혼자만 좋아하지 말고, 어? 한편으로는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 말 못하는 답답함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고, 근데 웃음이 나오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냐? 아이고, 누구랑 이야기를 좀 나눠야 하나?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오늘은 왜 영감님 저렇게 시무룩할까? 어? 맨날 슬슬 쪼개고 다니고, 어? 어, 할아버지, 괜찮아? 아, 뭔 일 있어? 왜 오늘은 이렇게 시무룩한 거야? 어? 마음이 답답한 영감 할아버지는 바람을 쐬러 성문밭, 대나무밭 들어갔어요. 아이고, 그래. 여기 대나무밭 되나? 아무도 없겠다. 그래. 오, 아무도 없다. 그래. 오, 자. 자, 한번 불러볼까? 임금님께는 덕록이기다! 임금님께는 덕록이기! 아이고, 이렇게 한번 소리를 내지르고 나지. 아이고, 신유목의 체중이 그냥 쑥 내려가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마음이 시원하네. 이 할아버지는 편안한 마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성문 밖에 있는 대나무 밭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자, 여러분, 무슨 소리가 났는지 아십니까? 임금님께는 덕록이기니, 임금님께는 덕록이기니. 아이고, 무슨 임금님에게는 덕록이기라는 거야? 임금님이 하시면 큰일 날 텐데. 이 소문은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당장 저 대나무 밭을 다 잘라버리거라, 알겠느냐? 임금마마, 샌내가 가서 그 대나무를 다 잘라드리겠습니다. 임금마마, 대나무를 다 잘랐습니다. 임금마마. 그 대나무 밭에 한 농부가 산수유 나무를 심었어요. 산수유 밭에 바람이 불 때마다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무엇일까요? 임금님께는 덕록이기, 임금님께는 덕록이기. 삽시간에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어요. 허허, 참 그 별일이군. 나에게 왕관을 만들어줬던 그 할아범도 이미 세상을 떠난 지가 오랜데 웬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걸까? 응?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다들 모이거라. 임금님은 마음을 굳게 먹고 임금님의 비밀을 드러내기로 했어요. 임금님이 감투를 벗으셨어요. 왕관을 벗자 모든 신하들이 놀랐어요. 임금마마, 임금님 키가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임금마마. 허헌, 당락에게는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다. 임금님이나 가지는 것이지. 허헌. 그 이후로 임금님은 마음 편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간 밝혀집니다. 흉.